박이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과연 차이가 그걸까요? 그런데 이때 하얀 액체를 불판에 붓고 있는 주인장 달. 그래요, 육수예요. 심지어 종업원들 손에도 의문의 주전자가 하나씩 들려있다. 잡았어요, 저기? 주전자 속에 들어있는 액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손님상에 이렇게 막 붓던데 요거 뭐예요? 아, 그게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오리뼈예요, 오리뼈. 우리 육수를 넣은 거에서 뼈를 넣지 않아도 우리 뼈를 넣은 것과 같은 깊은 맛의 국물이 나기 때문에, 우려나기 때문에 오리뼈를 넣는 거예요. 참치맛이. 비밀은 오리뼈에 있었다. 오리뼈와 양파, 파뿌리 등 다섯 가지 채소를 넣어 10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 숙성된 오리와 오리뼈 육수. 주인장의 노하우로 완성된 오리 두루치기 한 상.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각별한 정성을 들였는데 그 누구를 손님들도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런데 불판이 특이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판의 모습은 아닌데 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상자처럼 생겼어요. 저 HB죠, HB. HB요? 예, 여기 HB. 건물의 기본 골격, 건축 자재 HB. 정말 HB이 맞다. 주인장은 어떻게 HB으로 두루치기 불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화상의 전환을 한 거죠. 아, 이거를 음식 문화에 접하면은 손님들도 색다르고 괜찮겠다 싶어서 해보니까 우리 어릴 때 쓰레트에 삼겹살 구워 먹다시피 이제는 HB를 가지고도 음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모양새부터 특별한 HB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오리 두루치기.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불이 없다. 숨어 있죠. 불이 없어요. 그럼 한번 따라오세요. 이제 한번 보셔야 될까요? 일단 주인장을 따라가 봤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곱게 놓이는 숯불. 아하. 이 숯이 야자 숯인데요. 고온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350도가 넘어요. 근데 센 불에 하면은 육즙이 살아있으면서 고기가 부드러지고 고기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판을 쓰면은 이게 비틀어져요. 근데 HB임을 써야만이 이렇게 높은 온도를 내고 유지를 할 수가 있네요. 앞쪽으로. 야자 열매로 만들어진 천연 야자숯. 그리고 35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 강력한 HB임 철판과 불꽃 온도가 최고의 맛을 만든다. 이렇게 성공의 열쇠를 얻게 되기까지 과연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무작정 너무 집에 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음식 잘하는 데를 찾아다녔어요. 제철회사 상무이사까지 지냈던 주인장. 오랜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껴 덜컥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나섰는데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힘들지? 조금은 참아. 고생이든 낙이 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잘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 힘들어 하신 것도. 그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셨죠?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주인장.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멈출 수가 없다. 가장이니까 이렇게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같은 게 아마 저 그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가족을 이렇게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부부가 함께 일궈낸 대박의 길. 그래서 더 값진 오늘이다. 사장님, 오리 한 마리 더 주세요. 오리에.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양념장에 버무려지는 오리고기. 그런데 오리 한 마리가 유독 많아 보인다. 그릇이 꽉 찼는데. 제일 맛있는 오리가 2.2kg에서 2.3kg짜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뼈를 바르고 생으로 이게 고기가 나왔을 적에 1,100에서 한 1,200g 그 사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다 드리는 거죠.
1,100g 이상을 항상 지킨다는 주인장의 말이 사실일까?